18번 보도록 할게요. 각시가 직각인 90도래요. 각시가 직각인 삼각형이 있어요. ABC가. ABC는 삼각형의 길이에요. 삼각형의 길이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그럴 때 ABC가 삼각형의 길인데 얘를 간단히 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험난할 것 같은 문제죠. 그죠? 직각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C가 제일 길겠죠? 그죠? 얘로 뭐를 안 거예요? C의 제곱은, 그죠?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일단은, 그것까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얘를 간단히 해봅시다. 일단은 차수가 다 같아요. A, B, C가 동등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A에 대해서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하는데, 얘를 전개를 먼저 다 해준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해줘야 되겠지. 얘를 전개를 다 해주자. 자, 그러면 차근차근 써보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더하기 A제곱 B 더하기 AB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마이너스 CA의 제곱 이렇게 돼요. A의 3승이에요. A의 제곱이 있는 애가 얘가 있고 얘가 있네요. B-C가 되네요. B-C 그죠? 더하기 B-C의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A가 있는 애가 여기 있네요. 두 개 있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네요. 아니,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네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안한 애들이 요거 네 개 그렇죠. 쭉 씁시다.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BC가 둘 다 있죠? BC가 둘 다 있죠? 그죠? BC를 한번 언제 묶어도 묶는 거니까 묶어볼까요? 그죠? 마이너스 BC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BC. 그러면 여기는 B가 나올 테고, 여기는 C가 나오겠죠? 플러스가 되겠네요. 얘는. 그죠? 얘는 플러스. 여기까지 쭉 했어요. 자,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그죠? 쭉 했어요. 이제 뭐를 해야 돼? 이 앞부분은 A까지는 했고. 얘 뭐 많이 보던 것 같은 필이 나죠. 예. 그지?
그리고 지금 B-C랑 B 더하기 C가 곳곳에 있는 게 얘가 얘를 관건이네요. 얘가 얘를 잘 풀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잖아요. 우리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셈공식으로 다 외워놨죠? 곱셈공식이 인수분해 공식 어떤 걸로 하냐? 이런 거 있었네, 이런 거. 지금 얘는 플러스잖아. 플러스니까 플러스인 거는 합하고 여기 가운데가 하나만, 그지? 하나만 마이너스인 거.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다 플러스인 거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B 더하기 C에다가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온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B제곱 마이너스 BC가 되는 거죠. BC. 그 다음에 C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 B 더하기 C 맞네. 그지? B 더하기 C로 한번 묶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얘가 얘라는 것까진 봤어요. 얘가 얘라는 것까진 봤어요. 식이 길어가지고 여기 앞에만 좀 봐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제곱이 있죠? A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까? A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그죠? A제곱으로 묶으면 이 앞에는 A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A3승이고 A제곱으로 묶었으니까 B-C가 들어오겠죠? 그죠? B-C가 들어올 거야. B-C. 여기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B 더하기 C가 있죠? 여기. 그지? B 더하기가 C가 있죠? 그러면 걔도 한번, 걔는 나중에 묶을까? 비 더하기 C로 묶고 여기서 비 더하기 C로 묶지 말고 요거 그냥 놔둘게요. 미안해요.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는 거였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었죠? 그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놔두고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얘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고요. 여기 A고요. 여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그죠? B 더하기 C가 있어요. B 더하기 C로 묶을게요. B 더하기 C로 묶었어요. B 더하기 C로 묶었어요. 그러면 여기 남는 거는 뭐가 남겠어요? 얘랑 얘를 갖다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bc 더하기 c 제곱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bc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2bc가 되겠죠. 다시 한번 쓰자. a의 제곱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a 그죠?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우리 얘가 되는 거 알지만 얘 많이 보던 거 아님? 조금 아까 그 곱셈공식 옆에 있던 거 아니야? 얘잖아, 얘. 맞아요? 얘예요, 얘. 걔가 오, 이럴 수가. 얘가 뭐라고?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이었네요, 얘가. 그죠? 맞죠? 근데 걔를 바로 바꿔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미안해요. 얘만 먼저 보도록 하자. 얘가 뭐예요?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죠? 맞아?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죠? 여기에 B 더하기 C가 있어요. B 더하기 C. 여기 B-C랑 B 더하기 C가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되니? 요거를 다시 쓰면 요쪽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하고 얘 B-C가 하나 남겠죠? 맞아요?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거야? 이두 개를 풀어준 거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를 묶으려고 그래. 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뭐 아까도 이렇게 안 나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좀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자 a 제곱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이제 얘 한번 묶어보도록 하자.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여기는 a가 남고 이 뒤에는 b 마이너스 c가 남죠. A가 남고 B 마이너스 C가 남아요. 아, 여기 있네. 그죠? 제로 묶을 거예요.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로 묶을 거고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나와요. 근데 우리 맨 처음에 문제 시작할 때뭘 했어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그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래요. 그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겠죠? 얘가 0이 되겠죠? 얘는 0이 돼버려요. 따라서, 그죠? 우리가 구하는 값은 0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면, 일단은 전기의 한계 이 상태고요. A의 세제곱, 3승, A의 제곱, A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의 3승, C의 3승을 얘로만 바꿔줬어요. 얘로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해준 게요 뒤에 거, 그죠? 요 뒤에 거, 요 상태로 B 더하기 C를 요두 개를 갖다가 묶어줬어요. 묶어주는 과정이, 그죠? B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제곱이 보여서 뭘로 바꿨어요? 얘로 바꿨어요. 그 B 마이너스 C의 제곱. 걔랑 또 앞에 있던 B 더하기 C니까 합차가 보이잖아요. 그죠? 합차를 뽑아냈어요. 이 중간에 있던 합차랑 또 묶었어요. 그랬더니 또 공통적인 게 생겼네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잖아요. 그죠? 0이잖아요. 아니, C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나와서 답은 쉽게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연습 문제를 일단은 풀었어요. 연습 문제를 풀었어요. 좀더 쓰세요. 연습 문제를 풀었어요. 자, 우리 이제 복소수 들어갈 차례인데요. 저쪽 시간에서 복소수를 아직 안 배웠다라는 것 같아요. 복소수를 아직 안 배웠어요.
좀 어렵죠, 이건? 자, 복수를 조금 이론을 요 배우고 할 때. 이제 2단원이에요. 복소수 2차 방정식 들어가서. 자, 복소수 62쪽이 62쪽. 여기 한번 볼까요? 개념 플러스 볼까요? 임의의 실수의 제곱은, 그죠? 어떤 실수의 제곱은 0이거나 또는 양수가 될 거야. 그죠? 플러스가 됐겠지. 0, 뭐 0을 제곱하는 경우나. 제곱해가지고 음수인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는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저 어떻게 된 거야? 실수보다 확장을 했어요. 새로운 수를 만들어놨는데, 그죠? 이런 수를 갖다, 그때 x를 우리는 뭐로 하기로 한 거예요? i다. i로 했어요. 루트 마이너스 1로 하기로 한 거예요. 걔가 바로 허수단이 i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제곱해서, 제곱,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그죠? 그때 이 i를 예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 i를,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허수단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약속하는 거야. 지금 실수 범위에서 넘어간 거야. 그죠? 자, 복소수가 뭐냐면 임의의 실수, 얘네 두 개는 실수야. 그리고 허수 부분이 들어와요. 요걸로 나타내는 수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할 거야. 얘는 실수 부분. 이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얘는 실수 부분. 똑바로 해. 활 그렇게 하지 마. 얘는 허수 부분이라고 할 거야. 만약에 얘가 0i도, 그죠? 복소수예요, 복소수. 허수를 볼게요. 얘 복소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뒤에가 여기가 0이면은 얘는 뭐예요? 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면, b가 0이 아니면 허수가 되는데요. 허수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A가, 이 앞쪽에 A가 0인 경우가 있고 A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BI, A 쪽은 없는 BI만 있는 애들은 우리는 순허수라고 할 거야. 순허수는 제곱해도 0보다 작겠지. 우리 정의가 그렇게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0보다 작을 거야.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다 있는 거야. A 더하기 BI 이 형태로 나오는 거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 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